알겠습니다. 고생하셨고. 네. 들어가시고 다음 민 씨 앞으로 한번 모셔볼게요. 지치겠는데요. 네. 그럼 과연 우리 민 양의 실제 모습은 어떨까요? 민 양 시크릿 나 홀로 댄싱 퀸. 네, 안녕하세요. 미세이 민의 절친 효연입니다. 민 형은 시도 때도 아무 때나 저랑 쇼핑을 갈 때나 저랑 밥 먹을 때 주위 사람들의 의식을 하지 않고 음악만 나오면 몸이 저절로 반응을 하나 봐요. 주위에 사람들이 있는데도 아 이렇게 굉장히 격하게 막 이렇게 느낌 있게 춤을 추는 거예요. 가끔씩 저는 그럴 때마다 좀 당황스럽죠. 민망하기도 하고 뭔가 좀 제가 옆에 있을 때는 주위를 의식해서 좀 행동을 자제해줬으면 좋겠어요. 시도 때도 없이 춤을 추는 민양. 자, 그럼 이 자리에서 우리 민 씨와 효연 씨가 어떻게 했었는지 상황 재현 한번 들어가 볼게요. 효연이, 효연이. 안녕, 효연이야. 일본 갔다가 너무 피곤해. 밥 먹으러 가자. 아, 배고픈데 뭐 먹을래? 신봉선 씨, 신봉선 씨 민양 역할 한번 해보세요. 민양이 효연이에요. 네. 효연 언니, 파리 공연 어땠어요? 너무 멋있던데. 되게 좋았어요. 이런 겁니다. 민 씨, 민 씨, 어떠세요 기분이? 굉장히 민망하고 그러네요. 미국 댄스 친구들은 그냥 그냥 길거리 다니다가 음악 나오면 막 쳐요. 전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있었어요. 근데 지금 한국에서 좀 오래 생활하다 보니까 알겠어요. 알겠어요. 쑥스럽고. 네.